그러나 김현우 선수의 타격감은 회복된 듯 보입니다. 초구 스트라이크 2구 맞습니다. 2구 잡아내겠습니다. 자, 우측에 쭉 봤습니다. 윙수 물끄러미 쳐다봅니다. 그대로 넘어갑니다. 김현수의 도망간 홈런이 나옵니다. 4대1로 달아나는 두산 베어스. 김현수 첫 번째, 두 번째 타석에서는 잘 맞지 타구가 잡혔습니다만은 세 번째는 잡을 수 없는 곳에 타구를 보냅니다. 4대1. 두 개의 타구가 잡히다 보니까 예.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아예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네요. 예.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선발 투수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중일 감독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김현수 선수 포스트 시즌 극도의 부진을 떨쳐내는 커브를 받아쳐서 우측 담장 뭐 맞는 순간 넘어감을 느낄 수 있는 타구입니다. 자, 이 커브가 사실 꺾이는 각도도 컸어요. 예. 네.